만들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해주신 이제 주인공들을 오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7,431명의 지지선언자 분들 중에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분들을 무대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정말 용기 있는 분들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멋있고 용기 있는 분들입니다. 네, 큰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릴까요? 네. 네, 이재명 후보로 마음 돌린 2030 여성 7,431명 중에 지지선언에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지선언해주신 분들 중 두 분의 발언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지지선언자 있습니다. 박동현님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북에서 살며 활동하고 있는 30대 여성 박동현입니다. 대선이 일주일째 남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은 꽤나 힘겨운 일입니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혐오의 언어들, 그 중에서도 여성을 향한 혐오의 말들이 가슴을 향해 꽂힙니다. 그 가운데 혐오파리로 표정사를 하는 시국을 보고 있노라며 억장이 무너져 내립니다. 자극적이고 소비적인 보도를 제치고 잘 들여다보면 이재명 후보는 성평등한 대한민국을 위한 초석과 같은 성평등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이미 설립한 바 있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강역마다 설치하겠다는 것, 국민의 재생산권을 존중하며 임신중지 의료행위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것 등 여러 전문가들이 힘을 모아 알맹이 같은 정책들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은 유일한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제 주변의 2030 여성들은 집안에서조차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단독주택에 사는 친구들에게 볕 좋은 날, 봄날 마당을 향한 중문을 열어놓고 하루를 보내기조차 쉽지 않은 나라. 세입자로서 직구하러 다니는 길에 겪을 범죄가 건나 동행인 제도를 청년 정책으로 제안하게 되는 나라에서 너무 아쉽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만들어갈 나라는 그들을 안심시켜줄 수 있는 나라였으면 좋겠습니다. 주거 안정뿐만 아니라 주거 안심까지도 꿈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과 실력으로 소통해야 하는 시국에 서로를 향한 네거티브만 난무하는 것이 안타깝고 서글픕니다.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가도기의 과정을 지나고 있는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청년 여성들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공포를 뒤담았고 실천에 옮긴 이재명 후보를 믿은 추적단 불꽃의 박지현님의 캠프에 동참해 주신 것을 보고 잔잔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대한민국의 여성들은 나아가 우리 모두를 위한 미래를 필요한 것은 독단적인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의 말을 듣고 수용할 줄 아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다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저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일반 시민분을 모셨는데요. 시민분의 클래스가 이 정도입니다. 엄청나시죠? 네.